사람 교육을 안 시켰어. 어? 인류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라. 그게 홍의 인간 교육이야. 그게 인성 교육이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인성 교육과 이 사회 교육을 더불어 하고 지도자 교육이에요. 요런 걸 더불어 하고 그다음 우리 체력을 체력을 잘 갖추는 그런 교육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인성 교육과 이 사회 교육의 70%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력을 갖추는 게 30%가 있어. 요렇게 해서 홍익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체력을 잘 갖추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지금 홍익 인간들 지금 우리 국민들처럼 나약하지를 않아요. 체력을 잘 갖추면. 체력을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저 길거리 지나다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남자들도 좀 약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자꾸 겁내며 살아야 돼. 왜 그러냐? 체력을 안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력을 갖출 수 있는 걸 조금 우리가 그 저 이게 선배님들한테 분명히 물려받은 게 있는데도 그거로 체력을 안 갖췄어. 안 갖춰도 되는 줄 알고. 그래갖고 겁나고 살아야 되고 집에 도둑놈 들어올까봐 겁내야 되고 이렇게 사는 비굴하게 사는 게라 힘이 없어가. 체력은 국력이라는 소리는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어? 체력을 잘 갖고야 돼. 체력을 가꾸는데 우리는 최고 우리한테 선물을 받은 게 태권도. 태권도는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을 잘못 봐서 그렇지. 태권도는 말이죠. 우리의 이제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게 이 살아가는 체력도예요. 이 체력도. 이 안에는 풀어 나가면 엄청난 게 단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요 태권도에다가 이제 완성을 시키면서 이걸 잡아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이게 저 이게 몸 단련하는데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장착이 되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 장착을 하고 나면 멋진 무도가 되는 거예요. 무도. 태권도는 무도예요. 완성을 시키면. 그래서 이런 걸 완성을 안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가 있는 거죠. 그게 요 태권도는 기본 이게 저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권도의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수련이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붙이는 것이 뭐 단전호흡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게 뭐 이제 저 수련 같은 게 그쪽에 이제 붙는 게 여기 다 붙는 거죠.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 잘 붙으니까 안에 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시켰어야 되냐? 유치원에서부터 우리는 태권도를 했어야 돼요. 그럼 옛날에 우리 시대는 유치원이었고, 학교만 있었잖아요. 학교. 초등, 학교. 그렇게, 그냥, 그거는 아주 학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 체력 관리를 하는 게 태권도로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정부가 여기에다가 사범들을 다 놔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체력 관리를 했어야 돼요. 체력 관리를 해갖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갖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대학을 딱 나오면 태권도는 4단이 전부 다 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와도 체력을 계속 관리하고 갔으면 이 바이러스는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어요. 건강한 국민.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초등학교에는, 이제 몸으로, 이제 그 안을, 안에 그, 이제 그, 이게 태권도를 배우고, 이런 걸 다 몸으로 익히지만,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밖에 붙는 것들을, 이게 수련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수련 같은 거 하면은, 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안에 이게 있고, 바탕이 있고, 수련을 밖에다 붙이면, 수련도를 붙이면 이거는 머리가 굉장히 이 달라집니다. 이게 운용하는 게 기가 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수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을 가면은 대학에서는 완전히 완성도를 익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대학 4년을 탁 나오고 나면 홍익 지도자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도 다 됐고 정신도 다 됐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다 됐고 국민을 사랑하고 인류를 아끼는 것도 다 공부를 했고 인성을 다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인류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직장을 지금 못 구한다고 뭐라 한다면 이 사람은 세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홍익 지도자들은 세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만들어냈어 지금. 앞으로도 홍익 지도자를 지금 얼마나 만드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리가 있어요. 우리는 홍익 인간이거든요. 인류는 홍익 사회예요. 그런데 홍익 사회인지도 몰라 아직.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게 닦아 놓으면 정리를 조금만 해 놓으면 중국이 앞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중국이 일어나면 중국이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만들어놨을 때 이런 걸 중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홍익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 중국 교육이 홍익 지도자 교육이에요. 앞으로 인류 무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해서 인류 무대가 펼쳐지고 어떤 나라들의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네덜란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성이지. 무대는 중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립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중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 교육 시키면 난리가 나요. 조화가. 이게 이 사람들 뭐 그걸 가르치면 지나요 이게 홍익 인간 교육을 가르치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 홍익 인간 지도자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근데 중국이 이제 이게 각 나라의 세계에 다 나가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 프레임이 나오면. 각 나라 나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도자 교육받으러 중국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각 나라 나가고 지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이 핵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왜? 뿌리니까. 뿌리하고 몸통하고는 하나거든요. 이제 뿌리가 이제 몸통에다가 영양분을 올려주면 이 영양분을 인류에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 역할을 해야 돼. 시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중국이 이걸 배우러 들어와요. 관광을 오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서 대한민국에 관광 오는 거는 물건 사러 오고 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배울 거리를 갖고 관광을 와야 돼. 교육, 프로그램 관광. 이걸 중국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걸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 돼요. 교육 관광은 그 나라를 이롭게 하고, 그 사회를 이롭게 하고,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관광이라는 건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주면서 너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을 위대하게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사는 이게 문화를 나가가지고 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접하고 음식 문화도 접하고 이게 의복 문화도 접하고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로 하는데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물건을 자꾸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이런 걸 하게 하려고 국제사회 제일 잘 만드는 것들 제일 우수하게 정신을 갖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선별해 갖고 요 잘 갖다 놔야 돼. 그러면 여기 와서 구매를 해가죠. 대한민국을 믿고 인류로 막 설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너한테 자꾸 공급을 시켜주고 거기서 돈을 벌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의 머슴이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우리가 지금 현대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잘 만들어 갖고 나누니까 이거 잘 팔아준다고 팔아먹고 그 돈을 남겨 우리 먹고 살아. 그러면 이걸 계속 또 그렇게 해. 그럼 너가 노예예요. 우리는 뭔가 이게 나라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런 걸 함으로써 국제를 알고 이런 걸 함으로써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 이 물건 만들어 팔아먹고 살라고 이 물건이 지금 우리가 기술을 성장한 거는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다 우리 거냐. 인류에 공급할 수 있는 걸 연구했다라고 봐야지. 너무 길게 갔나, 이게? 우리가, 요런 것들을 테마를 잘라갖고, 앞으로 다 숙제를 다 풀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제 지금 홍익선언에서는 연구하면서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 것이, 앞으로, 이제 인류에 필요한, 이 양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됐어요?